제주에서 지금 이때 방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제주 바다의 기운 품은 방어는 어떻게 해도 맛있는데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방어하면 회. 크기부터 남다르다 보니 부위별로 맛도 식감도 다르다는 방어는 지금 이때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방어가 여름에는 살이 좀 흐물흐물해요. 차가운 추운 지방에서 좀 많이 살고 그럴 때가 살이 팽팽해가지고 더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그 다음부터 맛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방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무려 여섯 가지의 부위가 모두 다른 맛을 낸다는 방어는 먹는 재미까지 남다른데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건너 제주를 찾은 보람이 한 번에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방어회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법. 김묵은지 방어 삼합인데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맛이라죠. 오, 맛있겠다. 이 몸통살은 기름기가 적다 보니까 느끼하지 않고 쫄깃 탱글탱글해서 물리지가 않아요. 계속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뱃살은 아무래도 기름기가 전체적으로 착 분포했다 보니까 씹을수록 입안에서 팍팍 고소한 맛이 막 터지는 그런 느낌. 배꼽살은 오독오독 씹는 맛이 진짜 일품인데요. 강한사 나왔습니다. 어두 일미. 두툼한 살점 가득한 방어 대가리 구이부터 새콤하게 입맛 자극하는 방어의 국수, 깊고 진한 맛 방어 수제비까지 방어로 차려진 다양한 맛을 즐겨보는데요. 새콤달콤한 양념이 더해진 방어의 국수로 입맛도 두고 여기에 뜨끈한 수제비 한 입이면 착복 끓이는 깊은 맛에 그릇에 국물을 들이키게 된다고 합니다. 방어는 각 부위별로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생선회 치고 정말 비리지가 않아서 생선회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적극 추천합니다.